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짱홍에는 잘못 건드린 짜오사는 그 순수신을 불렀었는데 그러자 이 도박장인 놈들은 아주 제대로 신이 났었다고 합니다. 와, 이 시대 제일 핫한 순수신인데 저번 세대 이름을 제대로 날린 짱홍옌이다. 그렇다면야 이 해볼만 하지 않겠냐고요. 그렇게 다들 웅성웅성 거리는데 이 누군가 문을 쾅 하고 걷어차면서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네, 그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는 건 다름이 아닌 오늘만 사는 짱홍옌이었다고 하는데, 넨 오늘 돈을 받으러 왔는데, 근데 뭐야, 요것들 봐라. 그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던 짱홍옌이 이 도박쟁이들을 보고는 갸웃하는 거였다는데, 왜냐고요? 이것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신을 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발발발발 떨던 놈들이었는데 오늘 왜 이러지? 다들 뭐 아주 당당하게 그 짱홍옌을 쳐다보면서 이 지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순간 짱홍옌은 이놈들이 믿고 있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다는데, 아니나 다를까 짜오산이 헤헤 거리며 다가오는데, 자 짱홍옌아 어서오라. 오늘하고 고생 많았지. 오늘 여기에 이 내랑 제일 친한 아우도 왔거든.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이 차라도 한잔 하자. 그러자 뭐? 아우? 이게 뭐 사람을 찾았다 이게? 내 짱홍옌이 온다는 거 알면서도 이 나서는 놈이 있었어? 은하야? 에? 에? 네, 그제야 짱홍옌은 그 안에 척 앉아있는 순수샌을 봤다는데, 이때까지 이 둘은 서로 얼굴도 못 봤던 사이인데, 에이, 저 기세 저 패기 뭐 웬만한 놈은 아니듯 싶은데, 하하하하, 그 짱홍옌이 들어오자 이 순수샌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반갑게 악수를 청하는 거였다는데, 자네가 바로 그 인생을 막 산다는 그 짱홍옌이요? 내는 이건 난관이 순수샌이요. 순수샌? 이놈이 바로 순수샌이야? 순수샌은 이미 난관의 강바지라고 자칭하였으며 누가 의견이 있다면 다짜고짜 잡아패던 시기였다는데, 하지만 짱홍옌이 얘기하는데 난관의 강바지다. 어차피 그래봤자 이 대가리에 총을 쏘게 되면 한구의 시체가 되는 꼴이 아니겠소? 어이 짜오사니 지금 뭐하자는 게? 사회의 건달을 데려다가 나를 뭐 눌러보겠다는 게? 짱홍옌은 그 순수샌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1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순수샌과 짱홍옌 이 두 대가리는 서로 마주 향하여 의자에 척 앉고 요 나머지 부하놈들은 다들 각자 뒤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, 물론 도박판도 다 중지되었고 그 누구 하나 감히 찍소리도 못 내고 요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고 하는데, 이 순수샌이 얘기하는데 그 뒤에 그 모가지를 삐뚤썩하게 하고 있는 저 친구가 바로 그 맞았다는 그 친구인가? 그 보아하니 어디 한 군데 부찔러진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뭔 신말 위엔이요. 자 이래구요, 내 순수샌이 멘트를 봐서 이만 위엔만 봤어. 그리고 이 다들 좋게 좋게 우리 진하이탄에 가서 이 술이나 한잔하며 친구나 하지 뭐. 그러자 곁에서 짜오싸니 서서 여 헤헤헤 거리는데, 예예 이 술은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요 하고요. 하지만 정작 그 짱홍옌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, 쌩거 그 맞은 게 내 식구니까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소? 만약 오늘 당한 게 쌩거의 식구라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는가? 에? 일합시다 그럼. 내 10만 위엔 다 안 받고 절반만 받을게. 그 5만 위엔만 주어 어떻소? 그러자 이 곁에서 짜오싸니 투덜투덜대는 거였다는데, 그 5만 위엔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다 내 멘트 문제가 아니겠소? 그러면 하지 말때 이 짱그라. 그 짜오싸니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순수샌이 차짜를 쨍그랑 하고 미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짜오싼 니는 아가리 다 물어라. 지금 내 순수샌이 하는 자리인 걸 모르냐? 네, 그 순수샌이 아주 잡아먹을 듯한 살벌한 눈길로 바라보는 거였다는데,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해도 이 자신을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릴 기세인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짜오싸는 이제 그 순수샌이 이러한 모습을 못 봤었지만 이게 바로 건달인데, 이 짜오싸니 조용하자 그 순수샌이 이번에 짱홍옌 쪽으로 또 눈을 부라리는 거였다는데, 어이 짱홍옌이 너 금방 얼마라고? 에? 다시 한번 찌꺼려봐라. 그 순수샌이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갈며 얘기하자 말입니다. 이 곁에서 찰캉찰캉 순수샌이 부하들이 권총이며 산탄총을 이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
그러자 장홍옌과 그의 부하 놈들이 당황해졌다고 하는데 왜냐고요? 장홍옌은 오늘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이 네 명밖에 안 왔는데 그 순수셰는 글쎄 일곱 명이나 되었으니 말이었죠. 장홍옌 쪽 놈들도 권총을 가져오긴 하였지만 이 놈들이 먼저 뽑아들었으니 말입니다. 어이 장홍옌이 얘기 봐라. 2만 위엔을 받고 술 한잔 하면서 신고하게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그냥 당장 한판 뜰래? 네? 이 세 번째 선택권은 없다. 네, 그러면 왜서 이 순수쌤답게 정정당당하게 각자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약속을 잡고 안 붙냐고요? 여러분, 이는 뭐 그 옛날 이 정정당당하게 무술을 겨루는 무림 대회가 아닌데 이 죽고 사는 건 요 손가락 하나에 달린 건달 바닥인데 뭐 그딴 거 다 따진답니까? 니는 그냥 내 이 방아쇠를 당길 담백이 되냐 뭐 되냐만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니? 그러면 여러분 이 짱홍옌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? 아무리 막 사는 인생이라 하지만 요 몇만 위엔 때문에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겠습니까? 또한 그 상대가 순스셴이라니 이때 순스셴은 이미 몇 명이나 걸로 보낸 뒤였었는데 이 일곱 명이 건다들이 총구멍을 먼저 들이대는데 어떡한답니까? 만약 그 짱홍옌이 부하들도 권총을 이미 빼들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알았다. 다른 놈도 아니고 이 천하의 순수쌤이 멘트를 달라는데 줘야지 그럼. 그래라 이만 위엔에 일을 끝내자. 그러자 곁에서 짜오싸니 헤헤 그리는데 자자 생각했어. 내 내일 곧바로 부하놈을 시켜서 이 이만 위엔을 보내드리리다. 이 순수쌤이 또 묻는 거였다는데 그럼 짱홍옌아 그 오늘 저녁에 술 한잔은 어때야? 할래? 하지만 이 짱홍옌이 어디 술을 마실 기분이겠습니까? 내 오늘 입맛이 없다 아이가. 그럼 간다. 네, 그렇게 이 짱홍옌과 순스쌤 사이 전쟁은 발생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데 보통 흑사회 바닥에서의 모순들은 다들 이러하게 끝나는데 물론 이 뒤에 짱홍옌과 순스쌤은 또 엄청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강호에서의 일들은 다들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겠습니까? 순스쌤이 짜오싸는 함 도와주자 이 얼마 안 지나서 순스쌤이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 예, 쌍거 그 다름이 아니라 내 위수에 엄청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놈이 그거 도박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마땅한 선수가 없답니다. 그래서 쌍거가 수고스러우신 대로 다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? 물론 그 제 친구가 싼 거를 맹입해야 시키겠습니까? 요 아주 달달하게 챙겨줄 겁니다. 네, 말 그대로 짜오싸는 보고 가서 이 타짜 기술을 좀 부리라는 건데 근데 이 장춘시네가 아니고 위수시라고? 짜오싸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자신이 인맥이 없는 다른 지역에는 원정을 안 가는 놈인데 그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또 얻어 터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요? 저기 쇼셴아 너는 함께 안 가냐? 내는 너가 곁에 있어야 이 마음이 놓이니까 말이다. 내 그쪽에서 돈을 따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러다가 하나 얻어 맞을까봐 그런 거잖아. 그러자 순스쌤이 하하하 하고 웃어댔다는데 쌍거 그 걱정 붙들어 매소. 나 이 순스쌤과 친하는 놈들 치고 어느 한 놈이 제 악가름을 못한답니까? 그 제 친구 위수시에서 강바지를 서는 놈이랍니다. 아무 걱정 마시고 가서 그냥 돈이나 쓸어 담으십시오. 그러자 오 그래? 좋았어. 그럼 짜오싸니 뭘 더 주저할 게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흥얼흥얼 거리면서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, 사회라는 게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? 순스쌤을 통하여 이 짜오싸는 여러 지역의 강바지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이 나중에 그의 천하를 닦는 데 기초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위수의 강바지라는 순스쌤의 친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이놈 이름이 쉬다웨이라고 부르는 건달 두목이었었는데 위수라는 지역에는 이러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. 쉬다 알지 산야라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데 말 그대로 쉬다웨이가 제시고 그 밑으로 알지 산야 이렇게 서열이 쭉 내려가는 건데 이 도박판은 사실 알지가 아이디를 내고 이 쉬다웨이가 주최한 임시 도박판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임시 도박판이란 뭐냐? 네, 그 쉬다웨이 패거리들이 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나 회사들을 한 집 한 집 찾아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너희들 쉬다 큰형님
님 알지? 에? 여번 설에 이 임시 도박판을 한 조직했거든? 그러니 다들 찾아와서 멘트를 줘라. 그럼 어떤 사장님들을 묻겠죠. 저기요 형님들, 저희 도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 다것같이 못할 거. 네, 그러면 말입니다. 이 다짜고짜 귓바망이 한 대가 짱 하고 날아온다고 하는데 도박을 할 줄 몰라? 그래, 도박은 몰라도 이 돈은 잃을 줄이 알겠지. 에? 와서 그냥 다들 돈을 잃어라 이 뜻이다 이것들아. 그냥 딱 일주일이나 시간 주겠다. 만약 안 오게 되면 그럼 이 가게를 이제 그만두겠다는 걸로 알고 있을게. 에이? 그거 똘똘하게 놀아라. 네, 이는 지금 뭐죠? 도마판이고 뭐고 아주 대놓고 삥을 뜯어내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거 위수라는 지역에는 예전에부터 마적들이랑 이 날강도랑 많이 나왔었다는데 하여 예전에부터 아예 뭐든지 아주 대놓고 빼앗는 걸 좋아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쩌우쌍이야 이러한 분위기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헤헤헤헤 그러면서 이 도마판이 딜러 자리에 청 섰다고 하는데 또한 역시 이 도마판이 룰대로 처음부터 기술을 쓰진 않았었고 요 살살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손님들도 별로 많이 때우지는 않았고 어떤 놈들은 따기도 하면서 이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다는데 하 그러자 이 곁에서 그걸 지켜보던 쉬다우이가 답답해졌다고 합니다. 어이 쌍꺼 뭐합니까? 뭐 기술이 딸리는 거예요? 뭐예요? 확확 이 크게 잡으세요. 이 뒤에서 돈을 때워준 놈들이 이 줄을 서 있는 게 안 보이나요? 이게 뭐죠? 손님들이 다 앞에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이렇게도 대놓고 기술을 부리라고 호통친다고? 그럼 이 도박꾼들이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? 하지만 이 도박꾼들이 비록 얼굴색은 안 좋았지만 이 누구 하나 찍소리도 못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허허 또한 그 밖에는 이 또 다른 수많은 장사꾼들이 돈을 잃어주겠다고 불쌍하게 줄까지 쫙 서 있네요. 아니 이 세상에 이러한 도마판도 존재할 수 있나? 짜우산이 이제껏 수백 개의 도마판이 휩쓸고 다녔었지만 또 이렇게 다들 잃어주겠다고 와주는 도마판은 처음인데요? 그래 그렇다 이 말이지. 그렇다면 짜우산이 뭐 더 봐줄 게 있겠습니까? 두 팔소매를 거두고 이 제대로 쾅쾅쾅 기술을 부려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돈은 그냥 깡그리 쓸어 담기 시작하였고 이 손님들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쉬다워이 큰형님 보셨나요? 저 금방 3만 위인이나 잃었습니다. 그럼 저 이만 가봐도 될까요? 그러면 쉬다워이가 고개를 끄덕끄덕여 주면서 그래 오늘 수고 많았다 하면서 이 보냈다고 하는데 또한 어디 이뿐이겠습니까? 어떤 놈들은 쉬다워이 큰형님 저 금방 4만 위인이나 이렇습니다. 어떻게 해? 하지만 그 쉬다우이가 말을 확 끄는데 어이 면사자 너 올해 얼마나 벌었는지 내 다 아는데 이럴 얘기야? 네 면사자 그렇게 안 봤었는데 어떻게 저 안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정신 좀 차려볼래? 그러자 이 면사자이가 아닙니다 저 금방 정신이 바짝 돌아왔습니다 형님 더 이 열심히 일어줘야 되겠네요. 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짜우싸는 혀를 끄끄 차는 거였다는데 자신이 이제껏 수많은 도박판에 휩쓸어 봤었지만 이러한 도박장은 또 처음이라고 말입니다. 그렇게 쉬다우이가 요 한놈 한놈 정해놓은 액수는 따로 있었고 그게 안 되면 이 곁에 정신을 차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 쿵쾅쿵쾅 얻어 터져야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그날 하루 만에 말입니다. 짜우싸니 글쎄 이 150만 위엔이나 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는 94년도인 그 시기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 93년도보다 10위엔 올라서 210위엔밖에 안 되던 시기였는데 말입니다. 하하하하 그러자 쉬다우이가 웃음집이 아주 흔들흔들했다는데 그 순수샌이 보낸 기술자라 그런지 확실하구만 그래. 에? 어떻게 그냥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? 내가 이 확실하게 밀어줄게. 네 하지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아 예 쉬다우이 그 저도 이 딸린 식구놈들이 많아서요. 아쉽지만 안 되겠네요. 그렇게 짜우싸는 만 위엔짜리 다섯 묶음 5만 위엔을 받았다고 하는데 짜우싸나 일주일이다 내 매일마다 5만 위엔씩 줄게 이만하면 괜찮지. 네 일주일에 35만 위엔이라뇨. 짜우싸니야 당연하게 좋겠죠. 어디 다른 데에서 이만한 돈을 따려면 이 따서 갖고 나갈 수 있겠는지 또한 이 혹시라도 얻어 터지지는 않겠는지 걱정이 한가득하겠는데 말입니다. 짜우싸뿐만이 아니라 그 알즈도 매일 10만 위엔씩 차려졌다고 하는데 쉬다우에는 비록 강바지이긴 하지만 이 나이
나이가 많았고 담대도 그렇게 크지 못한데 다 그 넘버2인 알즈가 나이도 어리고 이 한참 날아다닐 때라서 이 도박장이 부하놈들도 다 이놈이 걸렀었으니 말입니다. 짜오싸는 그 위수의 최고급 호텔에서 씻고 또 자신이 손을 마사지를 잘 해주는데 네 이러한 타짜놈은 손이 생명이고 휴식의 에너지니 푹 자뒀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로 이튿날 네 전날에 돈을 잃어준 놈들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안 와도 되고 또 이 다른 가게 사장놈들은 또 끄집어왔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요 일주일에 전체 위수시에 장사 잘 되는 놈들 한 번씩은 쭉 다 먹겠다는 건데 하지만 말입니다. 네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한 가지가 찾아오는데 그러면 그건 또 뭘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